걸그룹 노래도 한다면서. 아 그거는 콘서트에서. 아, 그거는 보고 싶어. 아, 의상은 뭐해? LPG에? 그 의상 다 묶어가지고. 여름이니까 약간 이벤트처럼 어떤... 시스타. 와 그지. 어. 아, 그 수염을 하고? 쉐이킷을 수염을 하고. 아 그래서 콘서트에서 쉐이킷을 어떻게 쳤는데? 쉐이킷? 보여줘? 어 궁금하다 쉐이킷. 형 너무 귀여워. 아니 내가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IOI 너무너무너무를 아~ 태영이랑 누구지? 호영이 형인가? 하는 걸 봤는데 다이소타.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신청만 해주면 불러줄게. 어? 뭐든지 부를 수 있어. 내게도 사랑해. 어머니께가 일단 그래. 그 데뷔곡이니까 네. 아, 네. 데뷔곡을 스타트 해가지고 쫙 한번 가보자. 네. 네. 어. 오케이 어머니께. 아 이거 울면 안 된다 어머니. 준이 형 불러야 되는데. 동영상 좀 찍어야 되나. 헤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체 나가 시어머니 집이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 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지치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눈물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어, 조카야 조카 우리 보라 보라 딸 하이마 건강해도 한 번만 하이마 건강해. 왜 내 거에다 두고 또 놓고 해. 야 근데 이게 누구 이게 태우야 진짜 호영아 누구 이야기야 진짜 근데 준이 형 준이 형 이야기도 담겨 있고 짜장면 안 드죠 뭐 우리들의 이야기 정식 담겨 있는 사거기 사거기 그때 킬러 킬러 행복해 이젠 널 보낼게 너의 그 사람에게 널 위해 흘릴 눈물만큼 넌 꼭 행복해야 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떠난 아 진짜 노래를 들으면 가사가 다 떠오르는 게 신기해.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가 되게 좋았어. 난 네가 싫어져서
우리 이만 헤어져 다른 여자가 생겨서 너보다 훨씬 좋은 실망하지는 마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제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 좀 잊고 살아가죠 나를 잊지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멘트 집어넣지만 마이크에 점수 떨어져 남자 두 명이 파이팅! 예! 아 근데 노래 얼마나 마파 듀브! 자 렛츠고 아 너무 좋아 아, 올여름 그 남자가 온다 아 그런 거 들어가 들어가? 고 베이스 컴온 머리도 하고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에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도 하고 널 말할 때와 다른 느낌에 설렘을 안고
침을 나서 지나치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던 거야. 자 마파 먹자. 자 마파 먹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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